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이 도심 속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6일 광주 남구의회에서 열린 제279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황 의원은 도심 속 배달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남구가 최근 오토바이 단속 건수가 3년간 1회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배달 오토바이에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 오토바이 교체 지원이나 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